de noche y de día se fuerza la máquina de noche y de día. 별관 팽창한 커피 콱! 1위 영화는요? 이스트라반 반루한 골끈리네 프리레우스 선바이오로 세운몬도가 되는 자우 마이어리나 라갈리스토 엘루마 이리베네네라 가까운 이메스미 알리? 알리? 프린세사스! 이거 연습했냐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아 이게 어우 저 진짜 열심히 하려고 이거 쭉 써놨어요. 뭐냐면은 뭔 소리야? 예, 이 여자 주인공이 처음 씬에서 그 규칙을 얘기해요. 병실에 들어와서 이 규칙을 뭐 1번 뭐 60유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뭐 하여튼 네. 이거 스페니쉬 아는 사람 들으면 되게 알겠다. 그랬을까요? 그 규칙 굉장히 완전 알잖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거 같아. 그냥 비슷하게 그냥 한 거예요. 완전 거의 스와힐리어 같아. 거의 이숙은 중국어 같은 느낌. 아, 그랬어요? 예, 네, 하여튼 네. 프린세스였습니다. 자, 아, 되게 프린세스죠. 알려지지 않은 영화가 네, 정말 예, 일을 했네요.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니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거 모르는 사람 모르고요? 좀 아니 근데 1위를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창녀에 관한 아까 파란 대문 잠깐 얘기했지만 네. 창녀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담론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꺼내놓고 얘기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19금이고 그래서 1위로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버디무비 편에서 왜 안 다루셨나 싶은 생각이 좀 아꼈지 그때. 뭐 할 때 쓰려고 그러는데 아꼈는데 여기서 썼습니다. 비지터 좀 생각났어요. 비지터. 아, 비지터. 네. 좀 비슷하나요? 네. 비지터 좀 생각났고 2005년 영화고요. 네. 페르난도 레온 데 아라누아 감독의 스페인 영화입니다. 페르난도 아라누아. 네. 스페인 영화고요. 캔델라 페나라는 배우가 카에라는 카에. 예, 그러니까 스페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스페인 여자죠. 예, 스페인 여자고 멀쩡한 집안의 네, 멀쩡한 예, 멀쩡한 집안의 딸이에요. 막내딸인데 직업으로 창녀를 선택해서 그렇죠. 예. 창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미카엘라 네바레즈라는 배우가 줄레마라는 줄레마. 예, 줄레마라는 이제 그 창녀인데 예. 다른 창녀인데 그렇죠. 이 창녀는 그 고향이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렇죠.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돈을 벌기 돈 위해서 벌러 온 거죠. 스페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이 영화는 이제 스페인 기존 창녀들과 기존 예, 기존 스페인 그 기득권과 기득권 세력과 새롭게 막 아프리카 뭐 전 남미 여기 남미 이런 데서 네. 몰려드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렇죠 네. 스페니쉬 네. 네.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다른 이제 새로운 신세력들이 막 부딪히는 얘기 그 가운데 있어요. 일종의 불법 체류자들이죠. 네. 그 사람들 네. 보기엔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과 이 기존 창녀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인데 영역 다툼이 네. 영역 다툼이 막 있고 이런데. 그 사이에서 이 두 창녀가 친구가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서로를 정말 아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발전을 해갑니다. 우정에 관한 영화예요. 예. 아, 이 영화 시작부터 펠라티오와 땅으로 시작되죠. 네. 그렇죠. 처음에 좀 이렇게 19금으로 네. 시작을 하죠. 네. 네. 소재들이. 근데 영화 내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예. 네. 아주. 근데 뭐 이렇게 편수위가 굉장히 강하거나 물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물론 그 해원우드도 나오고 처음에 예. 지금 이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예. 예. 뭐 고야워드라 그러죠. 고야상이라 그러죠. 스페인의 아카데미. 예. 스페인의 아카데미상. 뭐 프랑스에는 뭐 세자르가 있고 뭐 이렇죠. 이 고야상은 이게 80년대 생겼는데 고야상이 좋은 게 뭐냐면 스페인어로 하는 영화들을 다 심사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되게 많거든. 스페니쉬 쓰는 나라들이. 남미, 멕시코서부터. 우리 아까 뭐 저번에 그래비티 얘기했던 알폰소 쿠아론 같은 사람들은 이 고야상 같은 거 많이 받았죠. 멕시코 영화인데.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그리고 남미 뭐 중미 그리고 스페인 영화들. 주로 이제 스페인 영화들 대상으로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좀 가려져 있죠. 그쵸. 왜냐면 스페인어권 영화들이 우리한테는 약간 소개되는 빈도도 좀 낮고 그런데 이쪽에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는 것도 많고. 근데 좀 우리가 그쪽으로도 시선을 좀 넓힐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옛날에 이게 2005년이니까 그 저는 그때 요때 좀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 울림이 큰 거야 나한테. 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몸을 파는 직업. 뭐 최근에 계속 창녀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마땅한 말들이 있나요? 그 몸을 파는 직업. 율락녀라는 말도 있고. 우리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했나? 예. 네, 그 얘기 하다가 결국엔 못 찾았잖아요. 못 찾았죠. 아, 그랬었나? 예. 네. 언제 그랬지? 그러니까 뭐 적정한 말이 뭐가 뭐가 적정? 이게 이거 어디서 다뤘냐면 창녀라고 얘기해요. 창녀. 거기서 네, 다뤘어요. 그 황정민 전도연 주연의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에서 거기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청하다가 뭐 접대부 뭐 별별 말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전혀 외면할 수 없는 현실. 그때 그럼 그 영화면서 얘기 다 했겠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전 지구에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인 창녀. 네? 그리고 수많은 영화, 문학 작품, 뭐 책, 문학 작품이 책이냐? 뭐 노래 뭐 이런 데서 이런 여성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소재로 썼고 굉장히 많죠. 피해가기 어려운 건데도 왠지 얘기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특히 입에, 여성과 같이 네. 피해가기도 때. 어려운데 입에 담기도 어렵죠. 그렇죠. 여성들이랑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기 여자 앞에서 창렬한 말 쓸 수 있니?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제 주변의 여성분한테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너는 내 운명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뭐 율락녀라든가 접대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나눴더라고요. 한 20분 막 30분 가까이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이 되게 불편했다고 얘기를 불편하죠. 예. 들으신 여성분이 그 근데 현실이고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화대를 받고 이 화대란 말도 물론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일본 말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받고 자기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기의 몸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직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눈길을 돌려서 뭐 이 그런 비즈니스나 이런 거 다 없앨 수는 없죠. 없앨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서 우리가 햇빛을 쪼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한테는 이 영화가 나한테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바뀌게 해줬어요. 나도 그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좀 그냥 남자들끼리 있을 때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영화였고 우리 어른들끼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모르잖아. 우작의 이 얘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린 잘 모르잖아. 이게 직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지. 그지? 국내 영화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온 영화들이 있어요. 그 80년대 매춘이라는 영화 아까도 얘기했죠. 나영이 나왔던 매춘이라는 영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아주 심파 같은 얘기죠. 클리셰들이 있죠. 뭐 고시생을 사귀는 몸 파는 창녀가 정말 돈 벌어서 다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고시생에 나중에 쌩 깐다 뭐 이런 이 클리셰를 한 그게 뭐 매춘이었고 이런 비슷한 소재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인 임권택 감독 임권택 감독의 노는 계집 창 그 영화 보면은 아주 덤덤하게 그 삶을 보여줘요. 창녀들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막 나이 들고 이렇게 쫓기고 가서 어디 섬 같은 데로 가는 그런 영화 있었고 요즘은 이제 뭐 술집에서 일하는 룸사롱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들 얘기들 뭐 장진영 나왔던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거기 보면은 아주 잘 묘사했어요. 그렇게들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놀고 해요. 정말 실제로 그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그런 영화를 보면은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그런 집창촌이라고 하죠.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근데 또 뭐 어디 뭐 어디로 다 이렇게 마치 풍선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일단 영화 얘기를 영화 얘기를 자 아니 지금 19회에서 마지막 대망의 하는데 아니 영화 얘기 이상한 뭐 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 딱 해놓고 이게... 던져놓고 무슨 얘기하고 아 그래. 일단은 이 영화를 이 영화를 잘 많이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약간 화를 냈습니다. 아유 네, 저게 청취자의 마음일 것 같아.
왜냐면 어. 지금 우리도 청취했거든요. 예. 프린세사스는 프린세스였어요. 그러니까 공주들. 공주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스페니쉬로. 그 영화 보면 공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인공이. 공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 한 여자가 있는데 아까 최과장이 얘기했듯이 아주 평범한 집안에. 네. 근데 가족을 속이고 직업을 이걸 선택을 어, 한 거죠. 어, 이걸 한 여자가 있어요. 콜걸. 콜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네. 뭐 거리의 여자? 거리의 여자로 얘기하는. 뭐죠? 카예? 예. 카예가 주인공이죠. 처음에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어디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처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창녀 일을 하는 여자예요. 그걸 보여주죠. 돈 열심히 모으죠. 돈을 가슴 수술하려고 돈 모으는. 그러면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창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그런 않거든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네, 영화에 명확하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저런 건 있어요. 중간에 네.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나와. 그러니까 얘가 취직 같은 게 아니고 돈을 잘 안 벌려서 그냥 그렇게 맞아.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가 일 끝났을 때 자기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로망이 근데 한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이루어지죠. 그때 너무 나는 그때 그 표정이 완전 이철지가 너 지금도 생생해요. 어, 그 이렇게 축구장에서 어, 축구장 어, 어 축구장 어, 축구 보러 가죠. 어, 아무튼 얘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어, 그런데 축구장 거. 카예가 어느 날 이렇게 밖을 창밖을 봤는데 어떤 티셔츠가 하나 걸렸죠. 아주 중요한 장치로 나와요 영화에서. 맞아요. 그 티셔츠가 어, 섹시 걸이고 번호는 69번. 번호 69. 그 축구 여자용 유니폼 같은 그 티를 딱 보고서 아까 얘기한 도미니카에서 온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자기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기의 손님을 뺏어가는 여자인 거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스페인 기존의 기득권 장녀들 얘네들은 그 미용실에 앉아서 안에 있고 밖에는 뭐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그런 외국인 장녀들이 호객을 해요. 벌건 대낮에. 대낮에. 근데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얘기들을 쭉 오가고 하죠. 그런데 우연히 봤더니 그 도미니카에서 온 여자가 자기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런데 맞은편. 맞은편이었나? 네. 맞은편. 어느 날 음악 소리 너무 크게 나서 가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그쵸. 완전히 욕실에서 됐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 둘의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말은 같으니까 스페인이시를 물론 악센트 같은 건 틀리겠죠. 다르겠죠. 둘이 그러면서 서로의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들여다보죠. 예. 그래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도 같이 가고 집에도 같이 데려가고 옷도 사러 가고 쇼핑이나 시장 친해져요. 아들 사진도 보여주고 친해지는데 영화에서 이들이 이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뭐 기승전결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나중에 줄레마가 다시 자기 아들이 기다리는 도미니카 공항으로 떠나고 카에는 혼자 남겨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큰 사건은 없어요. 그 줄레마가 겪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폭력, 남성들의 폭력 그걸 겪죠. 아주 정콩으로. 그 거기에다가 이민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폭력까지.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나 영화 노대번 봤는데 내가 데스프루프를 보고 나서는 그 새끼잖아. 그 줄레마한테 그러는 놈. 그 놈들을 데스프루프 그 팀이 와서 좀 조졌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들더니까 너무 막 화가 나요. 우리 남성들이 그리고 그 남성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런 여자들한테 폭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좀 절망스럽죠. 그래서 나는 아 좀 영화에서 그 놈은 좀 처치하고 끝났으면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제 감독의 의도는 그런 걸 다 덤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예가 남자를 만나죠. 얘는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애야. 좀 뭐랄까 철학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 되게 멋있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나는 이게 내 그 심금을 울리는 말이 뭐냐면 카예가 나중에 줄레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어, 사람들이 종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죽으면 뭐 종교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있다. 다시 또 태어나서 이 삶을 또 사는 거가 너무 공포스럽고 그게 너무 싫다. 그게 너무 슬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절망의 끝인 거야. 얘는 자기 삶이
얘는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직업도 창녀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절망이 확 느껴져. 어디서부터 오는 그 절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이슈에서 뭐가 있나? 근데 가족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깨져 있다거나 이런 가족은 아니잖아. 그냥 오빠 않아요. 있고 엄마 네. 있고 오빠 그 뭐 가족들은 예 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죠. 상상조차도 못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걔가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데 가족들이랑 있을 땐 전화를 안 받거든요. 안그 전화가 이제 자기를 부르는 전화인데 저 일이죠. 예, 일과 관련된 전화인데 전화를 안 받는데 맨 마지막에는 엄마가 대신 좀 받으라고. 예, 그러면서 끝나고. 예, 그러면서 딱 뒤돌아보면서 끝나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걸 밝히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 근데 그, 아, 나 내가 보기엔 예. 카예는 그냥 불행한 여자야. 외롭고 불행하고 있잖아. 그게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얘 자체가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그 불행한 와중에 이 여자를 카예라는 여자가 되게 순수한 영혼이에요. 또 맞아. 그게 나와요. 그래서 불행한 거야. 네. 얘가 거기에 이 세상에 그렇지. 세상에 못 섞이는 거야. 거기 이 약간 앞쪽에 있는 에피소드인데 약국에서. 약을 사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할머니랑 이렇게 손녀 같은 이렇게 사람이 뒤에 들어와요. 근데 저울이 있는데 저울 위에 아기가 탁 올라가는데 그쵸. 아, 맞다. 0kg예요. 0kg. 네, 0kg가 나오죠. 0kg니까 카예가 뒤로 딱 돌아보면서 야, 0kg네. 네가 천사란 뜻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그쵸.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서 이거 동전 넣어야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약간 좀 당황스러운 표정 같은 걸 짓거든요. 카예는 카예가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지. 그 카예가 그거 알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그 그런 건지. 나는 그렇게 봤어. 예.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순수한 여인이다. 영혼 자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공이지. 예. 그리고 그 이 줄레마에 대한 어떤 베푸는 마음들 이런 것도 정말 되게 감동적이고 그쵸. 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얘가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러잖아. 저는 그 상황이 되게 저를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치. 그렇죠. 거기 정말 이 영화를 보기 싫은 장면이 나오죠. 그거 딱 꺼버렸으면 좋을 만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근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한테 숨기지 않았어. 사실대로 얘기했어. 나 직업 창녀라고. 근데 남자가 안 믿는 것 뿐이야. 설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신이 나오지. 진욱이 왜 울어, 넌? 갑자기 올라오네. 이게. 19금 영화에서 울면 안 되지? 아, 그 남자가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이제 처음에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음서 둘이 연애를 시작해요. 카예가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둘이 자기가 일을 마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가 데리러 오는 그 환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간 거지 축구 경기장. 근데 축구 경기장에서 얘는 축구를 안 보고. 그치, 남자. 남자 얼굴만 계속 보는 거야. 너무 행복한 표정. 그 축구 경기장에서 그 남자한테 안기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느낀 거야, 얘가. 진욱이 빵 터졌다. 계속 울어. 너 왜 이렇게 공감하고 그래, 카예한테.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카예 말고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줄레마. 넌 줄레마가 너무 매력적이야, 이 영화에서. 그렇죠. 마치 그 줄리아 로버츠랑 에바 멘데스 알아요? 에바 멘데스. 에바 멘데스. 나도 에바 멘데스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둘 합쳐놓은 것 같고 네. 몸매가 또 예술이야. 정말 도미니카 이런 데서 일하러 온 여자 같아. 근데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고 막 전화하면서 계속 울잖아요. 네. 아들이랑 통하면서 계속 울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트럭 이렇게 쪼고 있잖아. 돈 네. 모아서 저 트럭을 사서 아들한테 저거 사주려고 트럭 장난감 트럭 그걸 네. 사가지고 사죠. 나중에 나중에 사지. 묘한 게 이렇게 뒷맛이 많이 남는 영화예요. 그 뭔가 영화에서 뭐 맺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심파로 가려면 이게 사실 스토리 구조는 그 매춘이랑 비슷해. 뭐 매춘이나 뭐 이런 창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비슷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까지고 자기 남자한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도 나는 그 아까 얘기한 매춘이나 노는 게 창보다 훨씬 더 울림이 커요. 왜냐면 조금 더 그 태도가 담담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우리 객관화해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외국이고 저 스페인이 굉장히 멀잖아.
먼 나라에서 거기도 같은 직업이긴 한데 얘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지만 느끼는 아픔의 강도는 비슷한 거야. 고시생한테 나중에 쌩까임 당하는 그 느낌이나 지금 여기 카에나 똑같은 거거든. 그건 그 느낌은 거기 공감이 너무 확 되니까 울림이 굉장히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 나는 그래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창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좋은 사회는 자기 직업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예요. 당당하게 쪽팔리지 당당? 않게. 아니 당연히 꼭 까고 얘기할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청소부입니다.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정치인입니다. 나는 뭐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직업이 다양하고 그런데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창녀라는 그 직업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숨기고 살았고 과거를 숨기고 살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사회일까? 뭐 그런 걸 생각하게 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게 참 힘든 문제인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헌법 1조인가 2조인가. 헌법 1조. 난 그 그냥 되게 라이트한 코미디이기도 하고 정치 세계에 대한 뭐 비판적인 그런 거죠. 시선도 있었고 누구는 숨기고 살았으니까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나는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는다고 보거든.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 어떻게 보면. 뭐를 사랑하죠? 그 얘기를 듣고서 완전히 떠나죠. 충격받을 수 있다? 혹은 뭐 이런 것까지는 그 남자는 계속 그 여자를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스스로 떠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영화에서는. 그리고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서로 열린 좋아할 결말인데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최 과장님 이제 마지막 거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논쟁이 여기에서 별로 의미 이 영화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 같다. 그래서 저는 엔딩이 오히려 저는 해피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엄마 보고 받으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거를 저는 놔야겠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면은 이 집에 약간 그 텐션이 있어. 엄마가 뭐 몇 년 전에 네, 아버지가 그렇죠. 돌아가지고 약간 돌아가셨는데. 약간 엄마가 재산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네. 그런데 나중에 카이가 자는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엄마야. 카이도 굉장히 평범한 애잖아. 직업만 그럴 뿐이라는 건 나는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이다. 사람이고 그냥 직업의 하나로 보고 우리가 좀 눈길을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는 남자의 시선 말고 그냥 사회적인 따뜻한 눈으로 봐주자 이건 것 같아. 그 얘기야. 나도 똑같은 얘기야. 근데 과연 봐질냐라는 거지. 그게 흔히 말하는 대로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더럽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비근한 예로 프리티 우먼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거기서 프리티 우먼이 직업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 뭐 어쩌다가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직업이었잖아. 근데 그 영화에서 그건 로맨틱 코미디로 그렸고 그쵸. 되게 아름답게 그렸잖아. 역사에 남을 영화가 됐지. 그런데 그 시선은 헐리우드의 시선인데 이 프린세스 아스는 그런 거 확 걷어내고 진짜를 보여준 것 같아. 정말 중간에 이 얘네들이 미용실에 앉아서 이렇게 잡담도 나누고 머리도 하고 손톱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 우리 노현동의 그런 골목이 있잖아요. 그 골목을 쭉 지나서 걸을 일이 있어서 한번 쭉 걸어봤는데 약간 충격 먹었어요. 미용실이 쭉 있고 그날 저녁에 출근하는 언니들이 안에서 다 이렇게 머리하고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있고 거기서 그 커뮤니티가 있는 거야. 그냥 똑같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미용실에서 그 커뮤니티가 생긴다라는 게 제가 그 미용실을 아주 예전에 이제 몸담았던 회사가 바로 거기 예, 그쪽에 지나가야지 있는 곳이어서 제가 퇴근할 때 그분들은 출근하거든요. 미용실로. 근데 그냥 안 가요. 아주 고급 세단 외제차들이 차들이 오고 와서 이제. 그리고 그분들은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이 뿌예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담요도 피시고 식사도 하시고 머리도 그치? 하시고 바쁜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안 하고 형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영화에 그 관련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 수요가 공급에 대한 수요가 얘기는. 충분치 않으면 경쟁도 없어라고 미용실에서 나오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성적인 욕구를 해결 못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프로 여자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다. 그 대가를 받는다. 그거에 대한 논쟁은 논외로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뭐 얘기할 그것도 아니고 그건 굉장히 뭐 몇만 년을 내려온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는데 이 현실을 우리가 왜 자꾸 외면하느냐야. 외면하고 내 일은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데 안 가. 내 남자친구는 그런 거 몰라. 라고 얘기해버리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나이브함을 좀 벗자라는 거죠.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전쟁 끝나고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공장 아니면 술집이었거든. 갈 데가 없어. 돈 벌어야 되고 오늘 밤 자야 되는데.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죠. 여기서 보면은 얘 졸라맨까지 했어요. 졸라맨. 졸라. 야. 줄레마. 난 줄레마니야. 줄레마. 줄레마가 똑같은 상황이야. 그때 우리 그런 상황. 그러다가 집에다가는 술집에 나가면서 집에다가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 줄레마도. 줄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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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준 거 좀 보고 읽어요. 저기 준 거. 이거 괜히 내가 뽑았어? 다 이름 있구만. 그래, 있구만. 줄레마도 나중에 보면 그 영화에 그런 씬 나오잖아. 이렇게 자기 바에서 일한다고 얘기하고서 온 거잖아. 그래서 설정 사진도 몇 장 찍어서 보내줘. 바 그 옷 유니폼 입고. 그게 너무 우리 그거랑 겹치는 거야. 우리도 그럴 거 아니야. 나 뭐 어디서 일한다. 뭐 나 그냥 회사에서 사무 같은 거 봐라고 하겠죠. 집에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저 스페인이건 미국이건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시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전달은 좀 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에서는 답은 없는데,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모른 척 해주자. 하지만 안다면 따뜻하게 하자. 이 정도 아닐까? 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나는 수요를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건 뭐. 그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암암리에 그거 조장하고 있어. 우리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뭐. 과장님 오늘 좋은데 가시죠. 뭐 일단 여기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 저 이 차는 좀 좋은 데로 뭐. 형 근데 과장님 하니까 좀. 과장님 아니고 부장님 할까요? 네. 과장님 하면 또 과장님. 여기 과장님 계신데 과장님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부장은 돈 없는 과장이라 좋은 데 못 가. 물론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난 그 치킨집이 제일 좋더라.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때 막 80, 90년대 그런 게 굉장히 피크였죠, 사실. 그 한복판 얘기가 있었는데. 나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정치적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지 마. 이제. 아, 물론 정치, 경제 이런 게 다. 그런 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돈을 걷겠다는 인간도 있는데. 뭐. 그런 수요를 줄이자. 뭐 포장포차에서 소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더 가면 우리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사회가 그런 걸 조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집단적인 그 헤리티지라 그래야 되나 그거? 지하경제요? 지하경제도 다른 얘기고. 아, 지하경제 좀 웃기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군대 가서 우리 부대는 계속 구타의 전통이 있는데 내 때에서 끝내겠다. 나는 맞고 나는 안 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라는 거지. 나는 좀 어려운 거죠. 어렵죠. 아니 뭐 영화에서 정말 그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 있죠. 그 둘이 그 영화에 절정이 있나? 그 둘 간의 사랑에서의 아주 사건이 결정되는 거의 마지막 씬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이 카예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꺼버리고 싶다는 장면이 그거야. 저는 그 장면에서요. 아 쉣. 영화 보다가 그 옆에 동료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쳐서 남자친구도 뭔가 이렇게 밖에 봤다가 카에 봤다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눈치채는 듯한. 아,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남자 눈도 안 그래도 큰데 눈이 동그래지지.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분위기. 난 근데 그 씬을 보면 항상 좀 빨리 끝나라. 뭐 이렇게 벨소리 크게 나요? 때리래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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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좋았어요. 1위 인정합니다. 예, 뭐. 아, 난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영화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보석 같은 영화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되게 집중해서 봤고 되게 좋았어요. 배우들 연기가 참 좋죠. 좋아요. 이 주인공의 저는 카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화해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몇 장면 있는데 레스토랑 안에서도 그렇고 레스토랑에서도 그랬고 그런 그런 연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카에 처음에는 예쁘단 느낌 안 들었거든요. 그치 뭐 예쁜 얼굴은 아니야. 되게 여배우는 참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안 예쁘다. 그러니까 여배우가 매력적이진 않구나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감 가고 내가 지켜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축구장에서 완전 저는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그 표정에 남자 얼굴만 바라보면서 골을 넣는데 핫도그 같은 거 햄버거 먹는 것도 남자만 보고 골 넣고도 그냥 남자 품에 안겨갖고 막 오히려 남자가 남자는 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방해될 정도로 이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폭 안겨갖고 완전 꿈꾸던 거죠. 그 남자가 또 그 남자 되게 순진한 남자야. 그 포토샵인가 어도비인가 이거 카피해가지고 자기 프로그래머인데 이거 사실 얘는 그런 거 뭔지도 모르는 여자애잖아. 근데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주죠. 근데 그 레스토랑 씬이 되게 가슴 아프죠. 레스토랑 화장실을 그 씬도 있고. 네, 갔다 와서 남자가 물어보잖아요. 사실 화장실 안 갔던 거 다 알고 있다. 슈퍼맨. 슈퍼맨처럼 어디 뭐 기차 사고 난 거 도와주고 온 거 아니냐. 그 전에 슈퍼맨 얘기를 하다가 가거든. 거기서 또 카이가 또 눈물이 계속 눈물이 막. 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나가지. 가슴이 아파. 그 장면이. 그렇죠.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그 시시덕거리는. 그게 그냥 보통 남자들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우리 좋은 데 가요 부장님 뭐 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가 그런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형이 제안하는 그 얘기가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 우리 사회가 전혀 갈등 없이 우리는 다 갈등 없이 저기 잘 이상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로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술 문화랑 우리 전통적인 문화랑 남자들 문화 이런 게 섞여가지고 뭐 문화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문화가 각 세계별로 문화 다 다른데 그런 세계가 다 있는 거는 그 남자들이라는 그 속성이 원래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뭐 어떻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저는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개고기 안 먹는 것처럼 네? 개고기 무슨 깨달은 게 있어서 개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누구 비난하고 누구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안 그러겠다. 네, 나는 내가 철학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으니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수준? 아 근데 예, 그 정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사실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고기 말고 닭고기 먹자. 좀 그러자고. 좀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 남봉 캐릭터가 저런 얘기하니까 좀 아니 남봉은 그 1대1로 남봉하는 거는 1대1 백남봉을 하든 뭐 만만봉을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아, 좀 그 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 고 백남봉 선생님. 예.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었어요. 마무리하세요. 네. 1위는 프린세스스인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고민들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사실 그 우리 매춘이나 노는 계집 뭐 이런 거는 노는 계집 창 이런 거는 여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거나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프린세스는 여자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19금 영화 리스트에 1위로 뽑았는데 좋은 영화니까 많이들 보시고 또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심각하게 끝내서 좀 그런데 진중하게 끝내서 근데 아니 직시하자라는 뭐 직시하자. 네. 하여튼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원석 같아요. 원석. 아 그래요? 네, 원석 같고 좀 거칠고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못 보시고 되게 1위를 쪼면서 기다렸던 많은 남성분들에겐 전혀 좀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해. 코피 파악은 전혀 아닙니다. 코피 파악은 아닌데 아니에요. 혈관 팽창도 좀 아닐 수 있지만 19금입니다. 눈물 팽창. 눈물샘 팽창. 눈물이 나왔어. 진욱이 울었어. 아까 그냥 갑자기 눈물 파게 됐는데. 아 우리 카예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정말 공감이 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게 참 외국이고 스페인이고 우리랑 참 다른데 거기서 그 감정이 만난다라는 게 진우기를 울린다라는 게 영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썽 클럽이라서 그런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나고 한 번 더 봐요.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우 그치, 이 영화가 좀 그래. 보기 좋다 했다가 그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아 로사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 얘기하지 마요. 리무진 리무진 뭐 이런 거 영화 말, 꼭 보시고요. 저희 무용보와 맥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네. 프린세스는 좋은 영화다. 강추. 네. 네. 아주 좋다. 좋아요. 아주 좋은데 혈관 팩장 코피박은 아니다. 아, 아니다. 근데 그게 1위했다. 네. 그 맞아요. 그래서 2위를 제기한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영화는 좋은데 CPD는 안 봤다. 문제가 있다. 나는 쳐다볼 생각도 안 한다. 비티 형은 안 봤다. 왜냐하면 못 한다. 왜냐하면 못 봤기 때문에 안 봤다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다. 틀린 말이라도 나는 끝까지 한다. 아니 뭐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이 가지 말아 부려야 돼요. 그런데 아, 가면 안 돼요. 아 프랜사서스는 공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공주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는지 과연 공주였었는지 나는 볼 생각도 안 했지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겁난다 그 얘기도 나중에 꼭 더블. 봐라 싫다 맞아. 보면 안 된다 그냥 심각하게 말고 그냥 보면 좋겠어요 그냥 네, 가벼운 네, 맞는 말이에요 네. 누군가를 공감할 때 그 사람들의 세계에 직접 들어갈 수 없지만 영화는 꼭 그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죠? 조금 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충분한 네. 이야기가 되는 영화다. 그래서 프린세스는 네. 그런 종류의 영화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아이고. 구여곡절 참 많고 시간도 그러게요.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할 말도 무지하게 많고 그러네요. 서로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화내고 울고 별짓 다 한 게 19금 영화 네. 혈관 팽창코피 팍 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반응도 뜨거웠어요 지금. 은선아 오늘은 일하러 가지마 네 화분에 꽃이 피었잖니 네 창가에 새가 날아왔잖니 은선아 무용보 19번째 에피소드 우리가 이야기한 영화들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욕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높은 지적 능력이 돋보이는 순간보다 정말 단순하지만 행복한 충만감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용보와 함께 좋은 19금 영화 당당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하면 뭔가 옷 벗고 감상하는 거잖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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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심씨 당. 자, 감사합니다. 무용보다. 오늘은 일하러 가지.